주식은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리 눈여겨봐야 될 기업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BC가 매년 디스럽터라는 리스트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디스럽터 50 리스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디스럽터의 사전적 정의는 혼란시키는 사람인데요.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건데 좋은 의미로 혼란을 준다는 겁니다. 혁신을 해서 혼란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디스럽터는 시장을 혁신하고 이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진 비상장 기업이 되겠습니다. 비상장 기업이라는데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디스럽터 50 리스트가 발표되면서 리스트를 쭉 보니까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AI 열풍이 분 해답게 AI가 핵심인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스트를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요. 디스럽터로 선정된 것 자체가 이 회사의 사업 또는 기술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기업 중 상당수가 대기업에 투자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향후 기술력을 바탕으로 좋은 평가를 얻어서 IPO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만큼 저희가 미리 선점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스럽터 50의 선정 기준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이후 설립된 비상장 기업이 선정 대상이 되겠고요. 양적, 질적 평가를 두 가지 다 수행을 하는데요. 양적에서는 뭐 직원 수의 직원 다양성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고 당연히 실적, 매출, 이용자 증가세 아니면 투자 유치액, 기업 가치 등이 모두 평가가 됩니다. 질적인 평가 기준으로는 핵심 사업 모델이 무엇인지, 최근 성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선정된 50개의 스타트업의 특징도 제가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50개의 기업 속에는 AI가 주도하는 리스트들이 많았습니다. 50곳 중 34곳이 사업에서 AI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내놨고 그리고 34곳 중에서 또 13곳은 생성형 AI에 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올해 디스럽터 50에는 AI가 주요 테마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전까지만 해도 혁신을 하더라도 더 좋고 빠르고 저렴한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AI에는 워낙 많은 금액의 투자액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요. 빠르고 저렴하지 않고 뭐 느리더라도 비싼 혁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7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겁니다. 50개 기업이 총 지난해 받은 투자액이 7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 7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95조 4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AI 열풍으로 투자 유치에 급증했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50곳 중 기업 가치가 4,35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 4,350억 달러 감이 안 오실까 봐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593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이 50곳이 달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탑5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를 기록한 기업 바로 데이터 브릭스가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프로세싱 기업으로 2013년에 설립됐습니다. 빅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것은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 또 가공해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헬스케어부터 뭐 운송, 스포츠 등 고객사 매우 다양하고요. 전 세계 만 곳 이상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또 그중에서 포춘 500에 포함되어 있는 고객사가 60%라고 합니다. 최근 엔비디아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한 만큼 많은 이목이 쏠려 있는 스타트업이 될 텐데요. 지난해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사업 모델 강화를 위해 최근에 데이터 복제 기술 제공업체 아르시온, 또 생성형 AI 스타트업 모자이크 ML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4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에 올라와 있는 기업은 브렉스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기업인데요. 핀테크 기업이 되겠습니다. B2B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2017년에 설립이 됐고 현재 기업 가치는 123억 달러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핀테크 기업인지 살펴봤더니요. 이 스타트업에 어떠한 담보나 창업자 개인의 보증 절차 없이 단 5분 만에 온라인으로 법인 카드를 발급하는 그런 핀테크 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에 뜻밖의 횡재를 본 기업이 되겠습니다. 36시간 만에 4천 개 스타트업이 이 법인 카드를 신청하면서 20억 달러의 예치금을 얻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빠른 성장을 한 덕분에 창립 4개월 만에 지난 유니콘 기업에 등급을 하는 모습도 나타나는 그런 성장세가 빠른 기업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탑3에 들어간 기업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위는 스트라이프가 되겠습니다. 브렉스보다는 우리나라에 조금 더 친숙한 미국의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핀테크 기업입니다. 금융 인프라 플랫폼 사업을 한다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지난해 기업 가치 650억 달러, 이번에 기업 가치 65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기업 가치는 150달러였는데 15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기업 가치 급증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온라인 쇼핑이 한창이었던 이 코로나 팬데믹 때는 최대 95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달성하기도 했는데 온라인 쇼핑이 살짝 주춤해지면서 기업 가치도 소폭 내려온 그런 모습들이죠. 하지만 지난해 결제 금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조 달러는 글로벌 GDP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니까 이 스트라이프에 대한 사업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허츠, 알래스카 항공, 에어비앤비, 자라, 우버 등 고객사 매우 많이 두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부터는 또 코인 거래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인 시장까지 등에 업고 더 많은 관심을 받는 스타트업이 되겠죠. 하지만 IPO에 대해서는 이 CEO가 직접 IPO를 서두르지 않겠다, 아직까지는 큰 관심이 없다라면서 좀 선을 긋는 듯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2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좀 낯선 이름입니다. 안두릴 인더스트리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무인 방산 업체입니다. AI 기반 군사 시스템을 구상하고 또 개발하는 방산 AI 기업이 되겠는데요. 설립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죠. 2017년에 설립이 됐고요. 현재 기업 가치 100억 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잉, 록히드 마틴 등 전통적인 방산 업체를 제치고 미 공군으로부터 협업 전투 항공기 개발 계약 수주를 따내는 등 우호적인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한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의 HD 현대 중공업과도 이 안두릴과 손잡고 자율 해군 시스템 개발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한 번쯤 보셨을 법한 방산 회사 안두릴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은 가운데 무인으로 전쟁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 안두릴은 AI 기능을 탑재한 드론을 꽤 많이 출시하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A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는 많이 챗GPT 개발사로 알고 있는 기업이 되겠죠. 2015년에 설립했고 현재 기업 가치 860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2023년에는 290억 달러였는데 기업 가치 급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2년 연속 1위를 기록한 첫 스타트업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오픈 AI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오픈 AI에 투자한 대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로 중심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CNBC가 선정했던 올해의 디스럽터 50가지 중에서 탑5 확인을 해봤습니다.